1967년 어느 날 고민이 아 제발 생각나라 아, 오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냐 아 미스터 칼 어이 오셨습니까 아,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기억장치 개발 중이거든요 어 기억장치요? 예 그 지금은 스위치 전원을 끄면 그 안에 담았던 데이터도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어 그렇죠 저는 말입니다. 그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쉽사리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단 거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이 앞에서 치즈케이크를 사왔어요. 오, 땡큐 so much. 와우, I love 치즈케이크. 그런데 그때 왜 그러세요? 이 케이크 단면 단면이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리고는 빠르게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됐다 그래 이 치즈케이크의 단면처럼 이렇게 쌓임 구조로 만들면 되겠군 어머 5초 만에 그림을 대단하긴 한데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게 말이죠. 그가 개발한 기억 장치는 바로 플로팅 게이트였는데 플로팅 게이트는 절연체인 산화막으로 둘러싸여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이지만 컨트롤 게이트에서 높은 전압 플러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자가 산화막을 통과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간다. 이것이 메모리의 쓰기 작업이다. 이렇게 들어간 전자는 플로팅 게이트 안에 갇혀 스위치를 꺼도 저장이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높은 전압을 줘서 플로팅 게이트 안에 있는 전자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 발명이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이 원리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대용량 기억 저장 매체에 활용되며 세계 전자통신 산업에 큰 획을 그었다. 강 박사는 이 공로로 1975년 위대한 과학기술자들에게만 수여되는 프랭클린 연구소의 스튜어트 밸런타인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컴퓨터를 위한 기초기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해. 그는 실력 있는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연구를 즐기는 개발자였는데 그는 3권의 학술 저서와 35편의 연구 논문, 22건의 특허 등록을 남기며 천생 연구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1992년 5월 학회를 다녀오던 중 대동맥류 파열로 공항에서 쓰러진 그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후 2009년 트랜지스터 발명 60주년을 맞아 강 박사의 업적이 재조명됐는데 저희 미국 발명가 명예전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세운 고 미스터 강 박사님을 회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발명가 명예전당에 헌액되며 에디슨, 라이트 형제, 노벨 등 세계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발명가로 인정받았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그 뒤에는 반도체 기술의 근본적 토대를 만든 위대한 연구자 강대원 박사가 있었다.